자, 준호 82 해설 홍치도 확인입니다. 잠깐만요. 뭐 여기 딱딱딱딱 나눠져 있네. 이거대로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 어디까지 다 읽어? 드링크까지. 네. One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went inside,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아 어느 추 겨울 밤에 11살인 프랭크가 있었다. 뒷마당에. 그는 약간 단 설탕물 음료. 그는 마셨다. 조금의 달콤한 설탕 물을 그리고 그런 다음 갔다. 그가 갔다 집안으로. 그러나 그는 잊었다 음료수를 갖고 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여기는 있다. 있다인데 얘는 뭐의 무슨형? is의 과거형. 오케이, is의 과거형. 왜 am의 과거형일 수도 있는데 왜 is의 과거형이죠? 그 11-year-old가 프랭크가 11-year-old 프랭크가 무슨 뜻이고 11살인 프랭크 11살인 프랭크란 뜻이고 그게 뭐 어땠는데 그것이 줄이면 he가 반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래서 was가 나온 거고요. Okay, in the backy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One cold winter 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언제 11살짜리 프랭크는 뒷마당에 있었습니까? 가 되겠고요. 그쵸? 네. 언제 11살짜리 프랭크는 뒷마당에 있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as 11-year-old Frank in the backyard? 프랭크 in the backyard. 11-year-old Frank, 한번 들어봤죠? He. When was he in the backyard? 그럼 언제 뒷마당에 있었니?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사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무엇을 그가 마셨니? 네. 그리고 그런 다음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치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인사 듣고 싶어서 만든 문장은 What did he drink? What did he? 아이고, did he drink? 무슨 뜻이야? 무엇을 그가 마셨니? 오케이, 그랬더니 he drank some 안녕히 가세요. Some sweet sugar water 는 뜻이 약간의 달콤한 설탕 물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럿의 형태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생략된 말은 잘 찾았고요. in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inside 뭐 뒤에 생략된 말은 이런 말이 생략됐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Inside his house. Inside his house의 뜻은 그가 갔다 그의 집으로. 오케이,
렌트까지 합치면 집안 오케이. 그 집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did he go? Where did he go? 그럼 어디로 가버렸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뜻은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중에서 여기서 제일 어울리는 게 그런다 그렇다 마신 다음 어? 그런 다음 그런 그런 다음 그렇다면이야? 아니요 그런다면 그런 다음하고 그렇다면은 같은 뜻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한 다음 그렇게 한 다음은 뭐 한 다음이란 말이야?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한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his drink의 뜻은 갖고 오다 그 음료수를 드링크의 뜻은 무슨 뜻도 있지만 마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음료수 음료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음료 그의 마시다는 아니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다시에 투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몇 번째 뜻 된 거예요? 네 첫 번째 뜻 뭔데 그게? 뭐 하는 것이 오케이 그러면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는 것이란 뜻이고요 이 부분이 to take his drink가 한번 길어봤자 it 그걸 잊었다 아, 아닙니까? 이시 아니면 그건 뭐죠? 아, 이 맞아요 이 맞아요 그것을 잊었다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 는거 뭐뭐 하는 것이 되면 한번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없다 치고 이거 여섯 to take his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그는 무엇을 잊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forget?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id he forget? 그 뜻은 무엇을 그가 잊었니? 그가 무엇을 깜빡했습니까? 그의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 는 거 있습니까? To take his drink inside 이런 말이 생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부분 또 읽어볼까요?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It was frozen and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He used it to mix the drink. He pour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ome out too.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아, came. Came out too. 오케이. 그래서 리멀로. 다음 날 아침 그가 봤다 그의 음료수를 그것은 얼어 있었다. 그래 잘하고 있지. 스틱이 그의 음료수에 스틱이 있었다. 스틱을 또 우리 말로 좀 해주세요. 아 막대기가 있었다. 그 음료수 안에 그는 사용했었다. 그것을 섞기 위하여 그것을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그는 잡아당겼다. 막대기를 그리고 그의 언 음료수는 밖으로 나왔다. 또한 같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의 언 음료수가 밖으로 나왔다.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비동사요. 아니요. 이런 게 있나 봐? 아니요. 난 안 보는데. 하다 디드.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케이. 얘는 뭐 드시고 왔어? 그의 드링크. His drink.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 무엇
시안이란 어떤? 오케이, 프로즌의 뜻은 언이고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어땠니 그의 그것은 어땠니? 그것은 그의 음료수는 어땠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아 이거 이래다 듣고 싶다 이걸 듣고 싶다 아 예 Yeah. 그의 음료수는 어땠니? How 그것은? did he drink it was? 와우, 음료수 이래 말도 안 되는 How did? 뭐라고? 어떻게 안다고? How did his drink it was? 이렇게? How did his drink it wa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무슨 뜻인데? 어땠니? 그의 음료수는? 그의 음료수는 어땠었냐?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How was it? 아닌가요? 그것은 어땠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was it? 이슨 모델 그거 만지지 마시고요. 이슨 모델 좋았어요. He think 그의 음료수가 어땠었는지 궁금하면 어? How was he think?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하나 did. 이 안에 did 들어 있죠? Was가 만들어진 방법은 is 또는 am의 did 과거요 am이나 is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 하다시에요? 아니요 아 예 하다시입니다 어 하다시에요? 아니요 걔네 하다시가 아니고 뭔데 그게 얘는 비동 사랑할 그러면 am이나 is 속에 did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how Was it, 아, how, 신기한 거 쓰고 있다. How did it is?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요. 얘를 보고 다르게 부르지 않냐? 어? 누가 다 만든, 너 또 헛소리 하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념시, 하다시, 비동사. 왜 이렇게 구분해놔? 그럼 하다시에는 다시 세 가지 뭐로 나뉘어? Do, does, did 양념시에는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양념 will 능력은 can 추측, 허락은 may may 이 비동사는 이 속에 이게 하다시 도대체? 아니 어떻게 도대체 was가 이 속에 어떻게 did가 들어있을 수 있어? 얘 갑자기 일로 같이 합쳐졌어, 둘이? 아니요. 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를 왜 나눠놓는데? 어? 달라. 각각에 따라서 규칙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놓는 건데, 무슨? 어? 그러면 너는 어떻니?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How do you are? 이렇게 물어보겠네. 어? 이 속에 do 들어있었으니까 이렇게 꺼내가지고 앞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I am fine. 어? How do you are? 이렇게 물어봐. 아니. 어?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 그래? How are you? 왜 How do you are 하지 왜? are 속에 do 들어있다 그러지 왜? 어? 어? 그럼 is 속에는 does 들어있냐? 아니요. 이 속에 더즈 들어있어? 아니요 아예 다르다고 비동사는 하다시라고 얘가 안 한다고 그래서 비동사라고 내가 따로 얘기하잖아 네 뭔 두 더즈 디드가 들어있어 비동사 속에 어? 무슨 워즈 속에 뭔 디드가 들어있어 그냥 am is의 과거형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디드 들어있다 했어 내가 어? 한 번이라도 내가 비동사 속에 뭐 두 더즈 디드 있다 따로 얘기해 따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시 새로 다 해야 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왜 있는지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두 더즈 디드는 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것은 어땠었니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대? How was it? How was it이지 무슨 how did 같은 소리 하고 있니?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a stick 안만 길어봤자 it. 헤이, there was a stick의 뜻은 그것이 있었다. There was a stick의 뜻은 아, 그 스틱 있다. 스틱 계속 아, 영어로 해야 돼? 그 막대기가 있었다. 아, 그 막대기가 아니, 있었어? 막대기가 있었다. There was the stick이야? 아니요. 무슨 그 막대기야, 그 막대기. 처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막대기 여기 있다고? 막대기 여기 지금 몇 번째 출연하는 거야? 막대기에 대한 얘기 이 앞에 나왔어? 어? 이 앞에 막대기 있어? 막대기 나온 적 있어? 어? 막대기 여기 안에 나온 적 있어? 어? 아니 막대기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지금? 첫 번째요. 그러니까 첫 번, 처음 나온 건 뭐 덜 쓰나? 어? 막대기 몇 개 있었어? 한 개. 여기에 is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야? 대어를 There is a stick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왜 there was a stick 해야 되는 거야? There is a stick과 there was a stick의 차이는 아, 뭐야?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was를 써야지. In his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아니 그의 drink 안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무엇, 아 어디 His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거야? 무엇 it은 뭐 대주었어? 어... 어... 더스티 눈치챘네 오... 똑똑한데 He used the stick to mix the drink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What? I... What? 오케이 To mix his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어 잠시 썩기 야 어 그런 사용 왜 그렇지 오 똑똑한데 이 대답 듣고 싶어 To mix the drin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 왜 그는 사용했니 그것을 응 영어로 표현하면 How I what why Did he use it?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와우, 아, 왜 그는 그것을 사용했니? 왜 사용했니? 그랬더니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하여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몇 번째 뜻이야? 세 번째예요 오케이, 두 번째를 맞추었는데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가 뭐뭐 하기 위해 위한이겠지 뭐뭐하기 위해는 이거랑 똑같고요 위하여나 뭐뭐하기 위해나 전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번째 뜻은 뭐뭐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에?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컴의 과거에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아. 이렇게 됐네? 네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It It came out to 그의 언, 음료 다시 말해 그것이 같이 밖으로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ol as ice It was a frozen lollipop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드시고 아, 참 우리말부터 그것은 사탕 만큼 맛있었고 어, 그것은 설탕만큼 달았고 그리고 달았으며 아이스크림 아이 얼음처럼 시원했다 오케이 그것은? 아 그것은 그것은 언 막대 사탕이라 이었다. 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생일 때인 거 아주 잘 찾았고요. 얘는 뭐 드시고 왔어?
잠깐만. He is delicious. He is frozen drink. His frozen drink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그의 on 음료수는 okay, 사탕만큼 맛있었고 설탕만큼 달았고 얼음만큼 차가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거 어땠냐죠. 그거 어땠니? 사탕만큼 맛있고 설탕만큼 달콤하고 얼음처럼 차가웠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was his frozen drink? 그래서 그의 음료수는 어땠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was his frozen drin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것은 on 막대사탕이었어. 그럼 그것은 무엇이었니? 아, 그거 네. 뭐였어? 무엇이었니? 그것은 What was it? 그게 뭐였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as it? 그게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문장 다 뭐야? 에? 아, 뒤에 비동사요. 오케이, 그러니까 묻는 말은 was it? Was it으로 다 만든 How was it? What was it? 됐습니까? 예. 왜 또 did 또 밖으로 보내지 왜? 오케이, 계속해서 Now we tore it a popsicle. 이거 한번 읽어봐. Tore. 이거 한번 읽어봐. Core. 다시 읽어봐 그랬어. 나우 위 콜 잇 어 팝스클. 나우 위 콜 잇 어 팝스클. 그 뜻은? 지금 우리는 부른다. 그것은 언 막대 사탕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릅니까? 우리 이제 그걸 뭐라고 불러? 팝스클이라고 불러.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 we in now?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Do we call now? 오케이, 이시 갑자기 사라져. 어디가 틀렸게? 이시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뭐야? What do we call in now? 그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우리가 부르니 그것을 지금 무엇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냐?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야? 부르니 그것을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What do we call it now? It은 뭐 드신 거 써? He's drink a popsicle. Popsicle? 아, popsicle이 궁금해서 봤는데 His frozen drink. What do we call his frozen drink now? 우리는 그의 온 음료수를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쌍쌍바. 쌍쌍바라고 부릅니까? 오케이. What is the story about? 스토리는 무엇이니? 무엇에 대한 것이니? 그러니까 The frozen Pascal. 예, 다시 읽어봐. A first Pascal. 이게 뭔 뜻인데? 첫 번째. 최초의 아이스크림 이 아니라 하드. 막대 아이스크림. 그럼 계속해서 Why was there a stick in Frank's? 그래, Frank's
drink. Why was there a stick in Frank's drink? 그 뜻은 왜 있었니 스틱 막대기가 프랭크의 음료 안에. 네, 그래서 알맞은 답은 because he used it to mix the drink. 그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음료를 섞기 위하여. 네, 그래서 it was a frozen lollipop. 다시 읽어보세요. What was the frozen lollipop like? Check or choose or. Choose or. 그 뜻은 무엇처럼 생긴 무엇 같았었니? 무엇 같았었니? 그 언 막대 사탕은 그 언 막대 사탕은 무엇과 비슷했니? 주어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서 읽어보세요. 일단은 E as cool as I. 이게 쿨이냐? 그럼 이거 읽어봐. Cool. As cold as ice. 또 B as sweet as sugar. 그럼 D as delicious as candy. 오케이. 그러면 as soft as ice cream은 무슨 뜻이길래? 부드러웠다 아이스크림처럼. As hard as a stick은 단단했다 막대처럼. As huge as a statue. 컸다? 그렇지. 컸다 동상처럼. 오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순서대로 하래요. Look and choose. 보고 골라라. 제일 먼저 일단 sweet sugar water. 그렇죠. Sweet sugar water. 원래는 어떤 상태야? Frozen 된 상태였어. Frozen 안 된 상태였어. Frozen 안 된 상태. Not frozen. Not frozen. 그걸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다가 롤리팝, frozen lollipop. 오케이, 언 막대 사탕이라고 불렀다가 최종적인 이름은 팝시클이 되었네. 조스바, 쌍쌍바 이런 것들 팝시클이라고 하고요. 초코퍼지. 오케이, 그렇지. 요새 그거 많이 먹나요? 순서대로 하래요. 제일 먼저. 예스. A. 제일 먼저 일어났죠? 섞고 있고요. 다음에 D. 버렸고요. 두고 갔고요. 아, 예, 두고 갔고요. C. 뽑았고요. B. 가, 예, B 맞고요. 먹었고요. 예. 이거 관련된 문장 하나. Make it. 그가 뭐 했어? 사용했네. 예. He used 무엇을 사용했어? A stick. 왜 사용했어? Mix drink. His drink. 그가 사용했다? 무엇을? 막대를.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빠트린 거 아니야? Mix his drink. 그가 사용했다. 뭘 사용했는데 막대를. 왜 사용했다? Mix his drink. He used a stick to mix his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네? 이거 생각나는 거 뭐 없어? 없습니다. He forgot his drink. 오케이. 그 음료수를 잊었어?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어. To take his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He pulled. What? 에? He pulled what? He thought. Stick where out and his drink. His 어떤 drink? For frozen drink. Drink가 뭐였어?
얼었다. Frozen 할 때 그 얼었다는 얘기는 벌써 했는 거 같고요. 뽑았다. He put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out. 아, out이 하다시야. out. 아, 잡아당겼어 얘가. 어, 온 음료수가 잡아당겼어. 어, it came out to. 이거 보세요. 이 행동할 때 나왔던 거.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얼었으니까 딸려 나오겠죠. 헤이, 이거 하면서 얘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겠어? It's delicious. It 무슨 시제로 얘기하겠어? 먹으면. As delicious as candy. 문장으로 만들어주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It was as delicious. 아, 먹으면서 과거 시제로 얘기해. It is as delicious as candy as cold as ice and I and 순서에 예. As sweet as sugar. 자, 아이고. 겁나 빡세죠? 예.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어, 이거 왜 안 빡?